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고내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눈도 녹고 그래가지고요. 달고내 농장, 지금 시범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동해를 입지 않고,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제가 왜 왔냐면은요, 장계에서, 이렇게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견학을 오셔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장계에다, 몇평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2500평이 있어요. 아, 2500평. 네, 그러시면은, 이렇게 이제 호두 농사의 미래를 좀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미래는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요이 사이, 이 간격은 지금 4m입니다. 4m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지금 3m예요. 예, 나무 사이는 3m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예, 지그재그로,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지금 심어놨나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어린 나무를 심어가지고 잘안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으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심은 거는 시범으로 다보 8518하고 그다음에 진연 4호를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멀칭을 할 겁니다. 멀칭을 해서 이제 제초 관리를 좀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농장을 조성하시면 되고요. 또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 사장님, 이 정답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호두 농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뭐, 10년, 20년 장기간 생각해서 과일나무 중에 예. 홍나무가 관리하기가 쉽다 해서 네네.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 관리하기가, 이제 쉬운 건 사실인데요. 성목이 되기까지, 한 3년에서 5년까지는, 그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쪽 전부 고랑으로 더 늘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각자 그 농사 짓는 분에다 취향과 또 이렇게 또더 좋은 방법이 있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달고래 농장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